드리겠습니다. 오!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커지자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그런데 진심은 아니었나 봅니다.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불복을 시사하자 최경환, 조원진, 김진태, 윤상현 의원 등은 친박 호위대를 자처해 탄핵 불복 발언에 힘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삼성동 자택에 마중나왔던 친박, 진박, 꼴박이라고까지 불리는 이들 의원들의 행적을 복습해볼까요? 나는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민족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역대 정권 중에서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자기들끼리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폐륜행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을까요? 검찰 소환이 임박한 박 전 대통령. 친박 의원들과 지지자를 방패삼아 혼란을 부추기려는 건 아니겠죠?